자, 37번. 자, 글의 순서로 가장 적절한 건 뭐냐겠죠? 자, 글의 순서에서 우리가 보는 것도 마찬가지야. 대명사 문제하고 연결사 문제를 우리가 주되게 보자고 했죠. 첫 번째 글 한번 읽어볼까? 자, 너가 집에 돌아왔다. 이거지. Suppose you come home from school. 학교에서 돌아왔다고 가정해봐라. 그리고 뭘 발견했어요? To find a cushion. 쿠션이, 자, tore apart. 막 찢어져 있어. On the living room floor. 자, 거실 바닥에 막 쿠션이 널브러뜨려져 있어. 찢어져서 막. 이를 생각해 봐라, 이거지. 자, 어때요? 자, 그랬는데 A번 보니까 순서를 바로 보는데, 순서 같은 경우는 바로 한번 눈으로 찍고 가볼 수 있어야 돼요. A번 보니까 뭐가 있어? She가 있죠. As she jumped into your arm. 자, 위에 문장에서 우리가 대명사 문장에서 she를 대신할 수 있는 건 없지. 그러니까 첫 번째 문장에서 A가 나올 확률은 줄어든다 이거야. 자, B번을 보니까 뭐가 나왔어요? 자, 이런 막 그 쿠션에 있는 막 이런 재료들이 막 널브러져 있죠. 그리고 어떻게 막 개가 달려들어요. 아, your 개. 개가 달려들어요. 이 개를 뭐로 받을 수 있어? 시를 받아들일 수 있겠죠? 그럼 일단은 B는 A보다 먼저 나오겠다 이거지. 됐어? 자, 왜? 명사가 하나 나왔으니까. 그 다음에, 마지막 문장에서 This process is called. 이런 과정은 drawing a conclusion. 이런 과정을 우리가 뭐라고 부릅니까? 결론 도출의 과정이라고 부릅니다. 그럼 여기는 뭐겠어? 아, 전체 문장이 예시를 주고 마지막이 결론을 둔 문장이지. 그러니까 C번이 마지막에 가야 되겠죠. 알겠지? 이렇게 딱 잡으면서 우리가 바로 답을 찾아갈 수 있는 문장이었어. 이해됐습니까? 한번 보세요. 첫 번째 내용을 한번 볼게요. 첫 번째 돌아왔어요. 자, 그래서 어떻게 보니까 막 널브러졌더라 이거지. 개가 달려들었어. 자, 그래서 그 개가를 한 품에 안고 뭐 했다는 거야? 자, 뭐 했는가? 자, 개를 품에 안으면서 개가 막 뛰어올랐을 때 당신이 뭐 했다는 겁니까? 이런 쿠션의 이런 속들의 조각들을 어떻게 아니다. 개가 막 달려드는데 개를 보니까 개가 뭡니까? 자, She is covered with pieces of the cushion's stuffing. 자, 개가 막 그 쿠션 조각으로 가득 덮여 있었다는 거죠. 왜? 나갈 때는, 근데 나갈 때는 어떻게? 아침에 나갈 때는 아무렇지도 않았단 말이야.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런 정보를 가지고 찾아낼 수 있다는 문장이지. 자, 전체 내용은 그런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답의 포인트는 보니까 쿠션이 찢어져 있었지? 그러면서 답의 힌트는 she와 your dog. Your dog를 받는 게 she였어요. 밑줄 쳐놔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에, 자, 이러한 정보를 우리가 뭐라고 한다? 결론 도출의 과정, drawing conclusion이라 한다. 이렇게 해서 하나, 둘, 셋, 네 개 단어만 가지고 순서를 찾아갈 수 있는 문장이다. 됩니까? 자, 보니까 첫 번째, suppose you home. 가정해봐라. Suppose you come home. 집에 왔습니다. From school. 학교로부터요. 그리고 to find a cushion tore up. 자, 그리고 발견했습니다. 이건 to find은 결과적인 용법이에요. 발견했어. 뭘 발견했어? find는 오형식 동사네요. 여기서. 자, 쿠션이 어떻게 찢어져 있는 걸 발견했지. 자, 쿠션이 찢었으니까, 여기서는 아닙니다. 여기서는 가정하세요. 당신이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발견했습니다. 쿠션을 발견했습니다. 쿠션은 쿠션인데 어떤 쿠션입니까? On the living room floor에 막 찢겨져 있는 쿠션이겠네요. 찢겨져 있는 쿠션. 그러니까 이 문장은 뭐야? Which is가 생략된 문장이네. 쿠션의 사물이니까 which is가 생략된 문장. 다시 도해해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같은 경우는 You know that? 당신은 압니다. 당신이 어떻게 마지막 사람이었다. 뭘? 자, 그날 아침에 떠난 마지막 사람이었다. 그래서 to leave를 써서 무슨 용법이다? 형용사적인 용법이고요. 그 다음에 the stuffing. 자, 이런 쿠션에 있는 이런 재료들이 has been pulled out. 막 이제 널브러뜨려져 있더라. 그 전부터 널브러뜨려져 있었겠지. 그래서 have pp인데 널브러뜨려져서 지금 가도 어떻게 널브러뜨려져 있으니까 자 계속해 왔죠.
그러니까 완료적인 용법이에요. 그때까지 계속적인 용법이겠지, 계속. 계속적인 용법인데, 자, 이 재료들이 이렇게 널브러지는 것은 밖으로 삐져나와 있는 것은 능동이야, 수동이야? 수동이지. 그래서 have pp에 수동태 have been pp를 쓴 문장이다. 자, 그 다음에, 그리고 모든 조각들이죠. 그런 조각들. 자, 그것에 있는, 이 그것은 쿠션에 있는 모든 조각들이, 그러면 피스가 주어니까 여기는 is가 아니고 뭐야? are everywhere. 어디든지 있었다. 그래서 are를 써줘야 되겠죠. 주어는 pieces니까. 수의 일치 문장. 됐습니까? 그 다음에 C번에 보니까 당신은 생각합니다. 이러한 정보에 대해서 그리고 come up with the possible explanation. 가능한 이런 설명들을 자, 생각해냅니다. 자, 이런 사실에 기초한 생각이죠. 그래서 여기가 뭐가 생략됐어? 빙이 생략된 문장이에요. 빙이 생략된 문장이니까 자, 부사절 축약이죠. 자, 그래서 형용사, 아, 형용사절 축약. which, 사문이니까 which is based on 이런 문장이겠지. 자, 근데 이 fact는, 이 사실은 무슨 사실이냐? 이 that 이하의 사실이야. 어떤 사실이냐? 그 여자, 그 걔가 찢었다는 거죠. 자, 이 쿠션을 찢었을 것이라는 이런 사실이지. 이 팩트하고 돼서 뭐야? 대세가 어떻게? 격이 없지요? 빠져있는 게 없지? 무슨 격? 동격의 문장이라는 거지. 이해 됐어? 자, 여기까지 보시면서 이 문장은 다시 한번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죠?